사기편 제5장 자왈 도천승지국의 경사이신하며 조룡이 애인하며 삼인이시니라. 子曰 道千乘之国, 敬事而信, 节用而爱人, 使民以时. 네, 공자가 말했습니다. 아, 천승의 나라를 통치함에 경사이신하고 어떤 일인지 공경을 다하여 믿음이 있도록 하며 절용이 애인이라. 쓰임을, 용은 쓰임입니다. 비용입니다. 비용을 절약하고, 그리고 또 애인, 사람을 사랑하고, 삼인이십니다. 백성들을 불이되 때로써 하느냐. 때로써 한다는 말은 때에 맞춰서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는 주에 보면은 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 다스리다 이런 뜻이 되어 있고요. 그럼 천승지국. 그럼 천승의 나라 이런 뜻인데, 승자는 그 주에 보면 거성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타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뭐냐, 내필 말을 승이라고 합니다. 말 내필. 그래서 내필 말이 천이니까 사천필의 말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건 대국의 다른 표현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제후국이라는 뜻에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승자는 옛날에, 그 지금은 그런 말을 안 씁니다만 옛날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가감승자라고 했어요. 가는 당연히 더하기고요. 감은 뭐 빼기고요. 그 다음에 승은 곱하는 거, 재는 남다 이런 뜻으로도 쓰는데 요즘은 아마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도 천승지국. 그럼 천승지국을 다스림에, 쉽게 말해 제후의 나라를 다스림에 이런 뜻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승지국, 만승지국 천자의 나라고요. 천자의 나라는 물론 이려니와 제후의 나라라 할지라도 하는 일마다 공경을 다해서 믿음을 얻도록 하고, 그 다음 비용은 절약해 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릴 때에는 때에 맞춰서 해야 하느니라 해서 제후국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그 상황 설정을 해보면 됩니다. 공자 혼자서 이런 말을 했겠느냐, 이게 아니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겠죠. 천승지국 정도면 무엇을 가장 그 중시해서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모르니까 공자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기서 애인을 애인이라고 읽지 말고 애인하고 읽어야 되겠죠. 왜? 이건 수로 목적어의 구니까. 단어가 아니고. 그럼 우리가 애인, 그럼 뭐 사랑하는 사람에서 하나의 단어가 되지만 여기서는 애인, 경천 애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해서 애인 이렇게. 또 삼인이시, 백성을 부린다고 하는 것은 부여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중국의 옛날에 황제들은 그 백성들, 젊은 백성들이 노는 거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든지 데려다가 무슨 장성을 쌓는다든지 뭐 토목공사를 하든다든지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도 이는 써있자는 삼인이시, 그 써있자는 무엇으로 써 이 말인데, 때로써, 그러니까 때라는 건 뭐냐, 노환기를 얘기하겠죠. 왜? 옛날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사였기 때문에, 농사는 때를 놓치면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맹자에도 그런 말 있죠. 불이 농시면, 농사 짓는 시기를 위배하지 않으면 곡 불가승식이하라. 다 먹어낼 수 없을 정도로 생산해낼 수 있다 하고 맹자도 양해왕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라고 하는 것은 농사다. 농사철을 피해서 농사철 아닌 때에 불러다 궁궐 짓는 일, 그 다음에 뭐 만리장성 쌓는 일, 그 다음에 도로를 닦는 일, 뭐 수로를 닦는 일, 이런 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여기
도천성지국에서 도라는 글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는 인도하다. 밑에 마치 손자를 붙으면 인도하다는 뜻도 되죠. 그럼 천성지국을 인도하다 이런 뜻도 될 겁니다. 근데 인도하다는 뜻보다는 다스릴 치자로 많이 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 도가 인도하다는 뜻으로 봐도 다를 게 없습니다. 천성지국을 인도하자는 결국 이끌어 나가는 거니까요. 경자죠. 저는 이 경자에 대해서 많은 고전 중에 이 경자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예계에 나오는 무불경. 이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경건이 하지 않을 일이 없다.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작은 일이나 무슨 사소한 일이나 뭐 또 혼자 있을 때나 뭐 이럴 때 정말 경건히 하지 않을 것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러면 아무도 안 본다 할지라도 교통도덕을 지키고 공중도덕을 지키고 또 뭐 사소한 일이지만 휴지를 버리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살아가시면서 무불경이란 말 나중에 얘기에 나올 때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전체적으로 뜻을 한번 더 읽어주시죠. 예, 공자가 말했어요. 천승지국을 이끌어 나가면은 통치해 나가면은 일은 공경스럽게 해서 믿음을 놓고 그다음에 이 자는 이건 순접이 되겠죠, 그죠? 공경스럽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거기 믿음까지 얻고 그다음 비용은 절약해 쓰면서 무슨 이유가 뭐냐? 남들을 일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을 쓸 때와 민을 쓸 때가 뭐 구별하기도 하는데 저는 인과 민은 같다고 합니다. 또 둘 다 뭡니까? 처분이죠. 인, 민, 인, 인. 그죠? 그래서 인을 쓸 때도 있고 민도 쓸 때도 있는데 두 가지를 구분한다면 실제로는 그냥 사람, 백성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그들을 불효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 때문에 불효해야 할 때는 꼭 농번기를 피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그 인자하고 민자 얘기하실 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 인민이란 말을 쓰잖아요. 예. 인민도 그러면 처분 연면하라고 그렇죠. 보시면. 중국의 많은 언어들은 이왕이면 쌍성어나 처분어로 만들어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민 다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마침 발음하기 좋게 인이죠.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 조심해서 보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